않아. 왜 나 먹지 않으며 살지 못하는 생물로 태어난 걸까. 돌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하다못해 과학성이라도 했으면 나무처럼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것도 먹을 거 사려고 마트 가는 것도 가스코크 만드는 것도 그릇을 담는 것도 씻는 것도 섞이는 것도 다 먹고 설거지에 소화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일이야. 정말 귀찮아지 힘으로 만약 만화처럼 하나를 삼일을 밥을 안 먹어도 되는 날약이 있다면 좋겠네. 내가 없어도 지구의 태양계엔 별 탈 없을 텐데 구역구역 삶을 이어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해.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은근히 길다고. 그냥 살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문제인 거야.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게 정말로 길다고. 그냥 살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문제인 거야. 원치 않았던 배수와 돌발상만 가득 그러다 보면 그렇게 몇 번을 겪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뭐 또 다른 방식을 찾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야 난 내 삶을 이루는 내 주변의 도움은 개뿔. 제발 방이나 하지 말아줘. 내가 겪던 단점들의 주처가 어디였는지 분명해진 순간 난 깨달았지. 저주와 축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된 세계라도 그 틀은 언제나 깰 수 없단 걸. 서로 그렇게 어느 게 다른 존재들을 한 대 뭉쳐놓은 사회라고 싶은 문제가 없을 리가 없지. 결국 몇몇 속위의 착취 구조 속에서 그저 삶이라는 본능에 따라 유전자 남기기에 희망을 거는 게 전부. 맞아 이건 불공평한 개미야. 근데 너 같으면 할 맛이 나겠다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은근히 길다고. 그냥 살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문제인 거야.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게 정말로 길다고. 그냥 살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문제인 거야.